그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평생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가 찬송을 들으면서 보면서 참 이런 찬송은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진심으로 부를 수 없는 찬송이라고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내까렸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독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초림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고 노아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히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주실 그날을 다 고대하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침례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등등 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유다서 14절과 15절 좀 펴서 좀 보십시다. 우리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4절과 15절이죠.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퍅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에녹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지금 그가 예언하기를 예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거룩한 천사들이죠. 거룩한 천천 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광경을 그는 예언 가운데 보고서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심판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는 이 심판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는 이미 예언하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상징적으로 6천년입니다. 그래서 7천년째 가서 천년 동안 하늘에서 안식년을 누리고 이 땅은 천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서 이 땅이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에녹이 7세입니다. 제 일곱 번째 세대에 태어나 살았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에 올라갈 자들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므로 에녹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의 대표적인 상징인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옮기신 다음에 이 땅에서 다시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서 황폐되어서 천년 동안 묵혀질 때, 천년 동안 쉼을 얻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만 이 땅에 갇혀서, 죄인들만 이 땅 밑에서 죽어서, 땅 밑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땅 위에 갇혀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자들은 이 땅에서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죄 없이 살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의 오심을 참으로 간곡히 사모해야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살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그런 증거를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쫓는 에녹의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죽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죽었습니다. 믿음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에녹처럼 하늘로 영원히 올라갈 그것을 믿고 바라고 그 믿음의 후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고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노아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7장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 아닙니까? 심판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했어요. 여러분, 잠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셔야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성경의 유다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홍수가 올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에 실제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은 그것은 에녹이 홍수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고 믿음의 표상이었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무스, 그가 죽을 때 셀라 온다.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는 것이죠. 에녹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을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자의 남은 후손 아브라함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에게 약속하실 때 애굽에 있는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 여러분, 그것은 옛날에 사실 에덴 동산이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그 장소입니다. 그만큼 큰 크기의 둘레가 약 한 1500마일 정도. 미국에 있는 동북부에 있는 뉴 잉글랜드주 적은 다섯 개 주를 합친 그 정도 크기의 땅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한 번도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실 그 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사모했고 그것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래서 한 분이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얼마입니다. 꽤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나이가 얼마입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 생전에 제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제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저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힘있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오시죠. 여러분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러므로 이 땅에 나그네라고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그 얼굴이 약간 좀 묘하시네요. 여러분들 얼굴의 표정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하기를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장자권을 빼앗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재물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삼하는 마음인데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꾀대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세상에 무슨 뭐 다른 상속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특권에 대한 상속이고 영적인 힘의 상속을 그는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안 했어요. 그가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서 도망갈 때 도망가서 그가 베델에 갔을 때 세겜 땅에 베델에 갔을 때 그가 찬 바닥에 담요 같은 거 하나 깔고서 그 위에 자면서 해가 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도 함께 졌어요. 그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꿈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세요. 그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베델이라고 베스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딱 그곳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께 나가는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의 문이구나. 그는 그 앞에서 저 앞에 굴복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였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도망갈 때 그곳에서 자다가 꿈을 꾸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했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20대였습니까? 30대였습니까? 예? 40대요? 50대요? 60대요? 77세였습니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가 도망갈 때 77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얼마 동안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20년 훨씬 이상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그때 나이가 77세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여러 해 동안 적어도 따져보면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렇죠? 라헬을 위해서 7년, 적어도 14년, 15년 이상 라반의 자기 삼촌 집에 살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독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 동안 그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고 죽었어요. 예? 그것을 사먹어 살았어요. 그 당시 77세 할아버지죠. 77세 할아버지가 도망을 가다가 예? 찬 데서 누워 자다가 꿈을 꾸고 여러분이시여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 아세요? 침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그러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심판의 기별을 전했어요.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전했어요. 이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고 내가 신발에 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메시아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그는 보고 알고 외쳤어요. 그러나 그 이상 더 가서 그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들이 사는 곳이 될 것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심판을 그는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아,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전화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참으로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예수님의 재림 이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우는 분들의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전화를 받고 미국에서 전화를 받고 또한 제가 유럽에서도 전화를 받고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아, 예수님의 재림 이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고 부자들도 제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가난한 자도 얘기하고 젊은 사람도 얘기하고 나이 많은 사람도 얘기하고 똑똑한 사람도 얘기하고 순진한 사람도 얘기하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 이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의 상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한번 집회할 때 캠브리지 대학 가까이에 있는 게이슬리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집회할 때 한 번은 제가 집회한 다음에 오후에 한번 이제 산불을 하다가 보니까 그 집 마을에 있는 한 곳에 옛날 영국 성공의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무덤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좀 무덤을 한번 이거 쭉 살펴보았더니 그 무덤에 한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아주 오래된 비석입니다. 수백 년 된 비석이죠. He sleeps until Jesus comes.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여기서 잠들고 있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성경 진리를 똑바로 믿었어요. 죽으면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잔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신 날에 부활할 것을 고대하며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을 그들이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자꾸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가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께서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들은 땅 밑에서, 무덤 밑에서 잔다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잔다고.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거짓 성령 부흥 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정말 거짓 성령의 임함 때문에 정말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참되게 준비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대해야 할 텐데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해지길 원하고 죄 없이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시 교회를 향한 마지막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예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기별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당신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심판받을 때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끝으로 설교하신 대중 앞에서 설교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말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 말고 대중 앞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별도 예수께서 이 땅에 권능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의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진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점과 흠이 없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강 목사님의 기별 가운데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가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 맞출 때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있는 일들의 시간을 다 빼앗길까봐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있는 일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과 시간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정열이 다 식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이제 특별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심심한 거, 참 심심하다, 오늘 뭐 할까, 어디 갈까, 심심하다, 뭐 볼까, 심심한 것 때문에 망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열이 식어버려요. 여러분, 심심해서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심심한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아, 전 심심한 시간이 있었으면 참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직장 가지고 또 먹고 살고 농사 짓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사랑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집이 필요하지만 집을 사랑치 말아야 할 것이에요. 자동차가 필요하지만 자동차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 잘 알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 flesh, 이 신체예요. 피와 살과 이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 몸이에요. 이것은 우리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죄의 경향을 말합니다. 죄의 충동을 말해요. 우리의 몸은 과거에 죄를 지어온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죄의 크레이빙이 있어요. 배가 고플 때 갑자기 뭐가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막 떠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걸 가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크레이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유혹이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유혹이 텔레비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유혹은 어떤 다른 우상이나 아니면 간음일 수 있어요. 우리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성의 소원을 말해요. 우리 충동을 말해요. 정욕과 방종의 습관적인 충동들을 말해요. 갑자기 기도할 때도 갑자기 어떤 충동이 불쑥 올라오는 것들. 실제적인 우리 육신의 방종과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죄의 우리의 육신의 원래 우리 마음속에 우리 DNA에 우리 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죄의 본성의 그런 소원, 경향, craving, 충동들,
그런 것들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그런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고 도덕성이 있는지라 남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죄악을 행하려고 안 해요. 조심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부적인 정욕적인 죄는 짓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가서 간음을 한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어떤 큰 죄악적인 외부적인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죄의 광경들이나 정욕적인 장면들을 눈으로 보고 즐기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안목의 정욕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 죄가 범람하는 사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목의 정욕을 자극시키는 것들이에요. 눈으로 죄악적인 장면을 보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죄를 즐거워하지만 겉으로 아직 표현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장로님이 갑자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 저렇게 신실한 분이 어떻게 저 사람과 바람이 날 수 있는가 하고 놀라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10년 20년 걸렸지만은 그는 오랫동안 안목의 정욕의 방종으로 마음가운데 죄를 계속 지어오던 자였습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지위나 자기 성취나 자기의 아름다움이나 자기의 가족에 대한 자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이 거룩하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위해서 보존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없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여러분 이 마귀가 해와를 꼬이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 죄를 져도 주께서 멸망하신 그 명령하신 계명을 조금 범해도 괜찮아.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야. 사사로운 분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넌 결단코 안, 죄를 져도 안 죽는다. 자유주의 신학이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 죄와 의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존재해도 괜찮아.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도 그래.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간단하게 그렇지. 육신의 정욕. 또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인간의 죄에 대한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미 마귀는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미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거룩하고 좋은 본성을 주었어요. 식욕이 나쁩니까? 좋은 것이요. 식욕이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죠. 식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식욕의 방종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 이 안목 보는 것을 좋아하는 거 저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자연계를 보길 좋아하고 관과하길 좋아하고 좋은 것을 보길 좋아해요. 좋은 미술을 보기 좋아하고 좋은 예술을 보기 좋아하고 그러나 그것이 방종하고 타락한 곳으로 기울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어주신 좋은 본성의 본성을 타락시키게 하려고 유혹하고 불신하는 그런 잘못된 속삭임을 귀 속에 넣어주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자가 그 과실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되길 원하세요. 우리 마음과 몸이 거룩하게 되길 원하세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미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무슨 뜻이에요? No spot, no wrinkles.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내 과거에 죄의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는 그런 죄악적인 그런 내 생을 다시 반복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회개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또 무엇이 없습니까? 흠이 없어요. 그래서 점과 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죄에 흠이 없고 다시는 그런 생활을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주께서 오실 때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06년도 8월 23일자 엊그저께죠. 2006년도 8월 3일자 로이터 통신에서 말이죠. 미국 허리케인 센터의 치프인 맥스 메이필드 씨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800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고 많은 인명을 앗아간 카트리나보다, 여러분 저기 뉴 올린즈에 있었던 그 카트리나 그 태풍 뭐죠? 카트리나보다 훨씬 심한 허리케인이 곧 올 것이다. 문제는 해안가를 끼고 있는 대도시들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가장 큰 위험의 시나리오는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약 30피트 파도가 치게 되는 것이며 뉴욕 만하탄의 허드슨 강까지 물이 넘쳐나서 뉴욕시를 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를 읽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는 경고했어요.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들은 준비하라고는 경고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모든 징조가 한꺼번에 다 같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징조가 다 한꺼번에 지금 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서 그 조목조목 지금 현재 시대에 같이 현존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 몽땅 한꺼번에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무엇까지요? 예? 이 pestilence, 염병, 그렇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까지. 또 무엇이요?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곤고할 것이라. 아시안 쓰나미와 그 다음에 이 카트리나 이후부터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파도를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파도를 겪은 사람들 얘기는 이렇게
해변가에 놀고 있다가 파도를 봤을 때, 오, 이상하다, 파도다, 저거 봐라! 할 때, 그냥 와서 너무 빠르기 때문에 덮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곤고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땐 과거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징조가 한꺼번에 이 시대 같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동시에 복음을,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짧은 시간 내에 다 전파해버릴 수 있는 수단들이 함께 존재하는 시대예요. 무엇입니까? TV, 인공위성, 라디오,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천국 복음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께서 원하시고 성령을 받기만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섭시간의 세상이 복음에 다 퍼지고 끝내버릴 수 있는 수단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런 때는 과거에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시여, 특별히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좀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대한 저희 세미나를 듣지 못한 분들은 빨리 주문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한번 여러분 펴서 보세요. 클릭해서 보세요. 그리고 아셔야 합니다. 제가 내일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왜? 때가 가까우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했어요. 예수의 재림은 심판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준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의 재림은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은혜 시간을 끝마치실 때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땐 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들이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기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별은 예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다 펴서 보십시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기도로 끝나요. 우리 다 펴서 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다 알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보세요. 22장 20절 마지막 20절과 21,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인사기 때문에 이건 말고 20절이 끝이에요. 20절이 성경을 끝내면서 어떤 말씀을 끝나나 보세요. 이것들을 여긴 예수의 말씀과 우리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때 우리를 대표해서 요한이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올 때 이러한 사건들이 예언된 대로 성취된다면 내가 속히 온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는 것을 알라. 속히 온다. 언제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 일곱 나팔 시대에 일곱 번째 인시대에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 보라 이젠 속히 온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속히 올 것을 알아라 말했을 때 일곱 번째 교회의 계시를 보았고 일곱 번째 인의 시대를 보았고 일곱 번째 나팔 시대를 보았고 이제 일곱 재앙이 내리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보았을 때 오, 이 요한은 마지막에 크게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은 끝내요. 아, 저도 그래요. 저도요,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제일 큰 소원이고 간절한 소원이에요. 저는 말이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제 기도와 소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그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독일에서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그분들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번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공항에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마중 나와서 또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또 할 거라고.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가 또 다른 것이 없습니까? 분명히 또 질문, 똑같은 질문 또 할 거라고. 내가 해외에 갔다 여행만 하고 돌아오면 우리 집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항상 하는데 어떤 다른 어떤 징조가 없습니까? 항상 그것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징조가 세상에 가득 차 있지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징조를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과 하늘이 불에 타서 헤어지고 녹아지기 전에 경건하게 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동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세상에 오래 살길 원치 아니하고 빨리 복음사 마치고 하늘 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 만드시고 죄의 흔적을 말끔히 씻으실 것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하늘말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성령으로 항상 공급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에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